농구나는 상도 못 받고 오지도 않은 애가 왜 우리를 왜 자꾸 놀려?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 안 불렀다니까. 그렇지 아직 사실. 야 그러면은 그거는 방고가 반의 방고도 아니야. 뭐야? 그거는 그냥 빠지라는 얘기야. 그리고 형이 오는지도 몰랐고, 야, 형이 오는지도 몰랐고 뭐 외국 사람하고 하는 형이랑 장훈이 형일 건데 가만 보니까 이혼남들 다 모아놓은 거야. 나도 갈 때는 몰랐어. 요즘으로 오라 그랬는데 갔더니 다 이혼남. 몰랐어, 나도 몰랐어. 나도 몰랐어. 뭐 어떻게 그러면은? 그렇다고 다시 가? 그때는 그 프로그램 좀 아까운 게 조금 그 프로그램 빨랐지 형. 좀 빨랐어. 빨랐어. 너무 빨랐어. 1년 1년 이게 갈수록 조금 우리한테는 좀 괜찮아지는 게.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혼의 이미지가 다르다? 그게 불과 한... 뭐가 달라? 아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혼 4개월 됐을 때예요. 그래서 나 이런... 야 근데 다른데 얘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방송을 해서 웃길 생각을 했냐? 아니 진짜 나 여친 안 한다고 했어. 그게 아니라 너 그래 맞잖아. 나는 그거 못했어. 우리야 뭐 그게 됐지만 얘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지금 계속 나와서 지금 낄낄대고 방송할 수가 없지 않나? 그 상태가? 형! 그렇지. 아니 난 그런 건지 몰랐다니까. 뭐... 아니 형들인지 몰랐어. 우리 다 솔직히... 근데 너는 이제 못하겠다고... 트리오잖아. 그 쟤까지 있으면은 준호까지 있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? 돌싱... 포맨이지? 포맨이야 포맨이라고 하는 거야? 그 갑비... 아니 형 둘은 이제 절친 오래됐잖아요. 재훈이 형? 같이 겹친 적 없어요? 좋아하는 여자분이? 겹친 적 없어요? 좋아하는 여자분이? 나는 겹쳐도 자신 있어. 아, 나이 형 이 생각이야. 나는 진짜. 아, 나이 형 이 생각이야. 나는 진짜. 이 형은? 겹쳐. 겹치려면 겹치라 그래. 얘랑 니네 셋 다 겹쳐도 난 자신 있어. 니네 셋 다 겹쳐도 난 자신 있어. 진짜. 야 나도 겹쳐도 상관없어. 야, 야 나도 겹쳐도 상관없어. 야 여자분이 한 명 있어? 여자분이 한 명 있어? 근데 얘네 셋이 이 여자를 다 좋아해. 그래도 난 자신 나도 자신 있어. 아니 나도 자신 있어. 있어요.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. 저는 다음 날 깍지께요. 그건 뭐야? 그건 뭐야? 옛날에 우리 기준이 깍지를 끼면 어. 이제. 아, 그러니까 이건 사귀고. 썸에서 좀 이건 아, 친구. 이건 아, 친구. 어. 이건 연인. 아. 그렇지 그렇지. 아 이것도 친구들이 이것도 아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걷다가 아, 맞아 맞아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딱 끼는 순간 그렇지. 이렇게 딱 끼는 순간 그렇지 그렇지 어, 이걸 꽉 잡는 순간 딱 그거지. 그 느낌 왜 다를까요? 요거하고 아는 살결이 나와서 요 아는 살결이 나와서 요 이게 그립 약간 근데 약간 살이 더 닿는 느낌이라 그런가? 아니 그냥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땀이 나. 아 진짜 되게 너 왜 낀 거야 나? 연인 얘기하니까 이상하다. 얘 연인 얘기하니까 땀 났어 손에. 아 진짜로. 부인의 사랑? 제 부인 없는데. 그래서 오늘 형이 약간 이런 어떤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회비를 좀 거두려고. 회비? 그때 공약 사항이 5만 우리가, 원 정도 내. 우리가 형 저 그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장 선거를 어떻게 했어요? 아 원형도 안 계셨어? 원형 없었어. 원형 없었어. 아, 매달 회비를 걷기로 했고 그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로. 근데 5만 5만 원이었어. 5만 원이었지. 아 5만 원. 한 나는 아니지. 나하고 제 원인 되는 건 아니지. 나는 없었어. 나는... 아니 다 모든 미우새 아들들 모두 다. 네. 누가 미우새 아들이야? 다. 난 우리 엄마 아들이야. 난 우리 엄마 아들이야. 아니 무슨 회비 낼 때만 미우새 아들이라고 그러고. 형님, 요 5만 원을 내야 미우새 정규 멤버로 갈 수 있습니다. 야, 야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솔직히 내가 반장이 될 수 있잖아. 왜 그런 거 생각 안 하냐? 형, 내가 5만 원 빌려줘? 내기 형이... 아니야. 빌려줘. 나 카드로 할게. 아니, 카드가 어떻게 돼, 여기? 왜 안 돼? 그러면 돈 관리는 누가 해? 돈 관리를 부위원장이 하기로. 뭐라고? 제가 불려온다고 했거든요.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. 원래는 총무를 원래 형님이 하죠. 얘 그걸로 사업한다니까. 맞아. 전 반의 반고에서 지금 반고를 노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. 반고? 지금 반고잖아. 반의 반고는 뭐야? 전 약간 반고가 없을 때 치고 들어가는. 그게 뭐야? 그러니까 형이 엑스트라? 없을...
형은 방고 느낌이 확실하고. 아니라니까. 나는 일부러 어? 내가 그냥 뭐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방고라는 거지. 다 알아 암암리에 밑에 사람들. 형 뭔데? 뭐라고? 형 뭐야? 고정이지 뭐냐. 고정이지 뭐냐.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. 형이 미우새로 지금 상을 받았잖아. 어, 신스틸러스 상 받았지. 그 얘기 하지 마. 신스틸러 상은 난 못 봤어 어디서도. 야 근데 그 다음날 뉴스 봤는데 연예 대상 최고 시청률 탁재훈 신스틸러 상 받을 때였다. 아 그래요? 뭐, 아 진짜? 진짜 신스틸러네. 왜냐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사람들이 어 저건 무슨 상이지 하고 그런 거야. 어? 어? 막 좋아서 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어, 저건 무슨 상이지? 본 거지. 근데 이 상 멋있다. 너 상민이가 뭐 탔지? 형이 형 우수상 탔잖아요. 최우수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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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최우수상? 최우수상. 아, 가장 좋다, 이거. 왜? 어? 나도 왜 때문에요? 형이 두 야, 그럼 바꿔 임마 나랑. 뭘 바꿔? 그럼 바꿔 임마 나랑. 뭘 바꿔? 내가. 어? 너 신스틸러 해. 아니, 뭐 어때? 수상 소감은 못했지만 이건 솔직히 재훈이 형 때문에 받은 상이야. 아.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, 지금. 거기서 안 했잖아. 아 나도 머리가 하얘졌다니까 형. 딱 내 이름을 부르는데 뭘 잘못 불렀는 줄 알았어. 아 형 얘기를 안 했어요? 그거는 좀... 좀... 그래? 너 그래 미우사 네 혼자 다 재밌겠다. 아니 아니야 형. 아니야 다 네 공이고. 아니, 난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형한테 어 형 어떡하지? 나 형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. 그랬더니 어.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형 미안해 그런 거 좀. 아 그럼 지금 올라가 이야 나한테. 아 그럼 지금 올라가 야 나한테 아, 형, 올라가서 하래. 수상시장에서 그 나도 참. 너무 급하고 이때 아니면 못 듣잖아. 그래서 다시 올라가라 그랬지. 이게 또 받고 나니까 어. 어떤 이렇게 흔적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더라고. 내가 올해 어떻게 열심히 살았나. 나도 흔적을 되짚었지. 내가 그렇게 내가 그 신을 많이 훔쳤나. 많이 하나도 훔친 게 없는데. 아, 많이 훔쳤어요. 형 많이 훔쳤어요. 많이 훔쳤어요. 진스틸러상 탁재훈. 아, 죄송해요. 아, 축하하는 건데. 야, 너 뭐 받았는데? 야, 그래서 그 상도 못 받았잖아. 아니, 그러니까 너 그날 왔냐고. 어, 안 갔지. 아, 최대를 못 받았지. 너 그날 상도 못 받고 아, 오지도 않은 애가 왜 우리를 왜 자꾸 놀려? 그건 아니지. 상은 오늘 뭐, 야, 안 왔지? 안 왔지. 최대를 못 받았지. 안 온 게 아니고 안 불렀다니까. 그렇지, 아직 사실 부르긴 좀 그렇지. 애매하지? 네. 야 그러면은 그거는 방고가 반의 방고도 아니야. 뭐야? 그거는 그냥 빠지라는 얘기야. 아, 그 밥을 여기서 먹기가 애매해. 어? 그럼. 어디서 먹어? 그 바다에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럼 어디서 먹? 우리 희성이 테이블. 그거 자러 갈라고. 밖에서 먹자고요? 아니 밖에서 먹어. 너무 춥고. 저기서 갖고 들어와야지 이제. 뭐? 이걸요? 바닥에다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걸 가져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? 아니 저게 안, 아, 아직도 이게 있는 거야? 아 그럼. 얼마나 좋은데. 의자가 안 빠지는 거야? 아니 빠져 빠져. 내가 빠져. 불을 좀 켜. 근데 형 이 상이 나가? 아니 나가. 쭉 나가. 쭉 아니, 갔다가 그래. 이거를 세워서 이렇게? 한 끼? 그렇지. 아 형이 들어와. 아 여기 가로로 들어가죠 이게? 가로로. 아니 아 이게 가게 안 나오는구나. 나봐. 나봐. 일단 나봐. 들어. 아 이거 나봐. 났어.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두 명 먹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두 명 먹고 여기서 두 명 먹고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들어 쭉. 아니 대를 좀 모여서 얘기를 다 들어왔어. 다 들어왔어. 다 됐어. 밀어 그냥? 됐어. 어, 되네. 야, 차라리 이럴 바에 이사 가는 게 낫지. 아니야. 막상 해놓으면 안 이렇게. 그대로 이렇게 추세요. 형 있지. 어떻게? 이렇게. 옆으로. 그러면 아 이거 봐. 차라리 저쪽에 놓자. 들어가긴 들어가네 그래도. 아니 아,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. 아, 막상 먹으면 좀 이쪽으로 앉으세요. 응. 아 이게 하이라 씨. 네. 하이라 씨. 네. 앉으시오. 집이 좀 누추해가지고. 하이라 씨. 네. 앉으시오. 집이 좀 누추해가지고. 아니. 진짜 뭐가 많구나. 앉으시오. 가슴에 비수가. 다 잘 지내셨죠? 네네네. 네. 아유 형수님 아유. 어디 사우디에서 왔니? 어? 집에서 그냥 있는 촉바지도 있어요. 아 아직 촉바지도 있어요. 아 아직 깜짝 놀랐어요. 촉바지 있어요. 아 형님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은데요? 아 요즘 좀 다쳐가지고 좀 다이어트가 돼버렸어요. 그렇지. 운동을 운동을 좀 요즘 못 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
아니 근데 얼마나 다치셨길래 예전에 말에서 떨어지셨을 때도 말에서 떨어졌다고. 아, 형 엄청 크게 다치셨잖아. 아, 크게 다치지. 말에서 빙판길에서 정말. 형은 왜 자꾸 이렇게 위험한 걸 자꾸 해요? 왕력. 아, 그거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위험한 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? 그거하고 일하고는 다르지. 일하시다가. 촬영하다가. 아, 촬영하다가. 아니 형이 왜 다치신 거예요? 근데 너. 형 이거 나 이거... 들었어. 축구하다가 이랬다니까. 축구하시다가. 그러니까 애들, 애들도 아니고 무슨. 어떻게. 아, 아니 형. 나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차마 이 밖으로 못 내놓은 말들을 지금 해주시는 느낌이 막 어우 막 대리만족돼 어우 막 대리만족되네. 근데 형이 지금 다친 거는 솔직히 좀 어이없 네. 본인도 어이없겠지만 보는 사람도 어이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, 형수님?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안 다칠 수 있는데 안 다칠 수 있는데 요령을 아는데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생지를 다 까먹는 거야. 자기가 누가 있고 가족 있고 그런 거 나이가 몇이고 이런 걸 까먹고 아, 그랬을 것 같아. 그냥 그 선수처럼 막 하니까 그걸 다치는 거야. 아니 사실은 상대방이 여자 팀이었어. 왜? 여자였어. 여자랑 축구를 했어요? 아 해. 요즘 여자 너무 잘해.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나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. 근데 여자였는데 딱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다치겠다 이 사람. 아 상대가. 상대가 딱 다치겠다는 생각에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리는 순간. 그래 그 원래 그 여자분이 다치는 건데 여 선수가 다친 건데 형이 다친 거예요? 다칠지 안 다칠지 모르지만 서로 부딪히는 거지. 그러니까. 아니, 그럼 형은 어떻게 생각해? 형 진짜 실망이다. 그러니까 형 진짜 실망이다. 그러니까 감동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그랬어. 모든 여자 그러니까 실망이다. 모든 여자한테 잘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? 와 어떻게? 샀어? 아직 돈을 안 줬는데요. 아니 설치까지 하고 야 이래서 설치까지 했어? 항상 현금으로 일단 설치를 했으면은 중고 안 붙인 이유가 뭐야 돈을? 아 약간 좀 이제 좀 더 좀 억울하다. 175로 얘기를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시원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. 난 1년 된 건 줄 알았고 그리고 2년 된 거 아니야 2년. 그리고 며칠 왔을 때 형 뭐가 와야 다 와야 이제 되는데 일단 뭐 기사님이 175 너무 비싸게 샀다 그랬고 이걸 내가 형 한 번은 전시품 수준이야 형. 아니 형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형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한 번 175만 원. 175? 네. 좀 비싼 건 아닌가?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있어요, 형. 공기청정기.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, 사람을 향해서. 그럼 사람을 향해서 하지, 그럼 뭐 어디 뭐 물건을 향해서 왔다 갔다. 사람이 움직이면 바람도 움직인다고. 아, 그거 뭐 기름을 잠깐. 근데 구형이라고, 그게. 내가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고 아니, 그러니까 구형, 자체 제습이 돼. 구형은 구형이잖아. 좀 묵은 건 맞잖아, 약간. 형, 구형이, 아, 이게. 뭐가 기울을 얘기해봐. 너 성인 입장 얘기해봐. 아니, 내가 200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. 야, 결국. 근데 내가 안 판 이유가 뭐냐면 그 용달 그 순천까지 그 용달 그 비용을 나한테 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게 그랬어. 아니 실외기가 한 대에 원 플러스 원 에어컨이 두 개가 갔단 말이야. 아니 어쨌든 아니 근데 웃긴 건 너는 왜 또 돈을 또 안 줘? 그러니까 형이한테 고맙죠. 고마운데 난 1년 된 건 줄 알았고 그리고 며칠 왔을 때 형 뭐가 와야 다 와야 이제 되는데 리모컨이 두 개가 안 왔어. 줬잖아 그 다음 날. 그러니까 다음 날 줬는데 뭐가 다 이제 인수를 하고 난 입금을 하려고 했죠. 야, 진짜 우리끼리는 이러지 말자. 그러니까. 너 그렇게 해서 그거 깎아가지고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니? 그래. 좀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. 약속을 했어. 약속을. 그럼 형님 제가 형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또 나도 그래, 이제 그래. 시원하고 좋아요. 그래서. 175를. 할부로 좀 이렇게 들으면 안 될까요? 할부로 좀 이렇게 들으면 안 될까요? 목돈 말고 할부로. 할부로 하기 몇 개월? 12개월? 야, 그거는 좀 야. 야, 그거는 좀 야. 뭐. 너는 시원할 자격이 없다. 6개월 할부하겠습니다. 안 된다고. 6개월 할부하겠습니다. 안 된다고. 너 이런 것 때문에 이혼했지?
약간 이런 이런 약간 짜치는 성격. 아 이런 디테일하지 않아요, 근데. 이거 옆 사람이 좀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. 내가 너 와이프라도 좀 짜증 나겠다. 아 진짜 쪼잔한다. 누가 크고 말이야. 지를 때 빡빡 지우고 말하고 지킬 줄 알아야. 아니 형 돈 막 써요. 막 쓰. 막 쓰면 이런 데도 지인한테 손. 뭐... 아니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싹 들면 내가 이제. 그럼 일단은 175에 조카는 또 10만 원. 그래. 콜? 이렇게 해서. 대신에 다음에 팔 때는 나한테 파는 걸로. 다시? 혹시나. 너 다음에 나한테 얼마에 팔 거야? 175. 팔았다. 할 생각이 있어? 나한테... 혹시나 나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2, 3년 있다가. 사람이는 모르지.